자, 324번. 함수 fx는 lnx에 대하여 닫힌 구간 2에서 4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c라 할 때, 실수 c의 값은. 이건 평균값 정리를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자, 평균값 정리라는 거는, 이 정리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평균 변화율을 일단 아시고 계셔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랑 B가 있는데, 자, 지금 평균값 정리는 항상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다루는 정리예요. 뭐 이건 수투 때 쌤이 얘기해줬으니까 굳이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아듣겠죠? 그리고 이 AB 사이에 어떤 점 C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 이 A와 B, 예를 들어서 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뭐야,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중간에 어딘가에 C가 있는 건 거야. 그러면은 일단 요 A와 B의 평균 변화율, 이게 기울기가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뭔 소리야? B-A분의 FB-FA가 있다는 얘기지. 맞죠? 자, 요거랑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있다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저 사이에 적어도 한 개는 이 길이가 같아진다. 그럼 이 파란색을 평행이동 시켜보면은 이 지금 약간 오목한 곳에 하나 있고, 그다음 저 볼록한 곳 하나 있고, 여기 볼록한 곳 하나 있죠. 이런 것도 이제 C가 되는 건 거야. 뭐 C1, 얘는 C2, 이런 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뭐야? 난 지금 여기서 뭐를 구해줘야 되는 거냐면, 자, 2에서 4까지 됐으니까 일단 요 범위에서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울기를 찾아줘야 돼. 그럼 뭐야? 4 빼기 2,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 하자 이거죠. 4 빼기니까 2분의, 그다음에 ln 4-ln 2 이거잖아, 평균 변화율이. 그럼 뭐야? 우리가 평균이라 많이 불렀죠. 그럼 뭔데? 정리하면은 2분의 ln 2죠. 맞아? 이거랑 같아지는,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c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f 프라임 c는 뭔데? fx를 일단은 미분해 봅시다. fx를 지금 미분하니까 뭐야? 프라임 x가 x분의 1이란 걸알수 있죠. 그럼 뭐야? c분의 1이 2분의 ln 2와 같아지는 순간 아니야? 그럼 뭐야? c는 지금 이 식만 풀면 되는 거죠. 이런 거풀못풀 이유가 없어요. 이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그냥 평균값 정리라는 게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당황했을 뿐. 이런 거는 빨리 기억을 해내셔서 어떻게 푸든지 자기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